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오셨어요? 네. 아, 그럼 언제 올라가세요? 내일 가려고요. 아, 내일요? 네. 아, 그럼 어디서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 지금요. 갈 때 찾아봐야 돼요. 아, 숙소를 안정하고 오셨네요. 네. 아, 가까운데 여기 징교 나가면. 아니요. 있고, 예. 네, 알아요. 나는 네. 우리 친정이 여기 밑에야. 아, 금남에? 아니요. 금남 아니고. 합평. 아, 합평에. 어. 네, 합평 아세요? 예. 합평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못 가! 어. 못 가요. 그래서 숙박할 때는 많아가지고요. 예, 그 진주에서도 가깝고 사실은. 여기 오픈할 때 와서. 예. 아, 그때 오셨구나. 그 지금 동원이 못 만나고 지금 구리 구봉이라도 보시는 거예요? 네. 어. 저는요. 네. 여기 진주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어요. 아. 네. 친정이 여기기 때문에. 아, 그 친정 원래 자주 오셨어요? 네, 1년 한 번씩, 나 10월 달 되면 또 와요. 아, 근데 동원이 때문에 이제 더 자주 오시겠네요. 집도 거기고. 오. 언니 집은 대치. 아. 대치가 저기, 오늘 수정식. 네. 저도요, 진주에서 살다 보니까. 아, 진주에서 사세요? 진주요, 진주. 진주. 그니까 진주 애들도 그렇고, 금남 애들도 그렇고, 곤양 애들도 그렇고, 다 유학을 많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 그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아, 그러시구나. 예. 거의 또 이 동네에도 여기 사는 애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직도. 예, 고향에서. 근데 우리 구봉이 자꾸 배가 자꾸 처져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큰일이네. 저는 매일 보니까 볼 때마다 자꾸 배가 더 찌니까. 어떡하냐, 구봉아? 응? 사람들이 자꾸 간식 주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저도 좀 약간 손님 빠졌을 때, 예. 오늘도 소나기 좀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네. 네. 네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구독 많이 누를게요. 네네, 구독 많이 누르세요. 내일 또 한 번 더 왔다 그러면 가시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